3절 타겟 타입과 함수적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타겟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람다식이 대입되는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자, 옆에 코드를 보시면 자, 람다식이 대입이 되는 인터페이스를 타겟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익명 구형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람다식은 결국 이 인터페이스의 익명 구형 객체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 람다식으로 익명 구형 객체를 만들 이 인터페이스를 자, 타겟 타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함수적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자, 이전 페이지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의 메소드를 정의한 인터페이스를 함수적 인터페이스라고 한다 그랬죠? 자, 모든 인터페이스는 람다식의 타겟 타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람다식은 하나의 메소드를 정의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추상 메소드만 선언된 인터페이스만 타겟 타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적 인터페이스는 하나의 추상 메소드만 선언된 인터페이스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작성을 할때꼭 하나의 추상 메소드만 갖도록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annotation을 인터페이스 선언할 때 붙여주시면 됩니다. functional interface라고 하는 이 annotation을 인터페이스 선언할 때 붙여주면 컴파일러는 하나의 추상 메소드만을 갖는지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두개 이상의 추상 메소드가 선언되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은 자바 8부터 이제 추가가 된 건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꼭 함수적 인터페이스가 이 어노테이션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명시적으로 이거를 붙여주게 되면 컴파일러가 하나의 메소드만 가지는지 검사만 해줄 뿐이지 함수적 인터페이스가 꼭이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작성할 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자, 요 어노테이션을 이제 붙여준다는 거지요. 매개 변수와 리턴 값이 없는 람다식을 뭐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를 정의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My functional interface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했는데 자, 요 위에 자, annotation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functional interface라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는 하나의 추상 메소드만 정의를 해야 돼요. 만약에 두 개의 메소드를 정의를 하게 되면은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가 이와 같이 메소드를 정의했다고 보면 자, 이 메소드는 현재 매개값이 없죠. 그래서 매개 변수가 없습니다. 매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자, 람다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 my functional interface 즉요 이름이죠. 그래서 요 이름에 자, 인터페이스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 주고요. 매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갈로 이렇게 작성하면 되고요. 다시 꺽쇠한 다음에 자, 이 메소드의 실행부를 중괄호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이 람다식은 my functional interface의 익명 구형 객체가 될 부분이죠. 자, 이 메소드는요, return 타입이 void입니다. 즉, return 값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요 내부에서 return 문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실행문만 작성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람다식을 인터페이스 변수에 대입을 하게 되면 익명 구형 객체가 만들어질 거고요. 자, 이 실행부를 실행하려고 그러면 자, 이 변수를 통해서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가 호출되면 결국 이 실행부가 실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개 변수가 없고 리턴 타입이 없는 메소드를 가진 함수적 인터페이스에 람다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장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패키지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03에 exam 01 no argument no return이라고 자, 패키지명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적 인터페이스부터 정의를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이름은 my functional 자, interface 이렇게 이름을 주고요. 자, 이 인터페이스에 메소드 하나를 정의하겠습니다. 자, 메소드라고 하는 이름에 자, return type은 void고요. 자, 매개 변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my functional interface는 자, 함수적 인터페이스가 되는데요.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선언을 할 때, 자, annotation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자, functional interface라고 annotation을 붙여주게 되면, 자, 컴파일러는 이 인터페이스에, 자, 메소드가 몇개 선언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메소드가 두개 이상이 선언이 되어 있다면 컴파일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지금은 메소드가 하나밖에 선언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컴파일 오류가 생기지 않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실수로 함수적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메소드 하나를 더 이렇게 작성을 했다면, 자, 이렇게, 자,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unctional Interface Annotation의 역할은 컴파일러에게 이 인터페이스가 하나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적 인터페이스를 명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자, 이 어노테이션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 어노테이션이 생략이 된다 해서 이게 함수적 인터페이스가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모든 인터페이스는 함수적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람다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인터페이스로 여러분이 람다식을 만들어서 자,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이름은 my functional 인터페이스 example이라고 줄까요? 네, example 메인 메소드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먼저 my functional interface 변수를 하나 선언할게요. my functional interface 자, fi라고 자, 변수명을 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 람다식을 작성을 해볼 건데요. 자, 람다식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인터페이스 변수에 대입을 하겠다라고 작성을 하고요. 자, my functional interface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보니까 매개 변수가 없죠. 매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먼저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대시에 꺽쇠를 작성을 해서 자, 중괄호로 작성을 하는데요. 자, 바로 이 메소드의 자, 내용을 이제 여기다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string str equal 메소드 call 1이라고 줘볼게요. 그리고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str 즉 요거를 이제 출력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와 같이 중괄호 안에 자, 실행문을 잡아 넣었는데요. 결국은 자, 이 메소드의 자, 내용이겠죠. 자,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람다식인데요. 그래서 이 람다식은 결국은 my functional interface의 익명 구형 객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fi.method를 호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내용이 실행이 되는 거겠죠.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 보면 자, 메소드 call1이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약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죠. 자, fi는 자, 역시 중괄호 들어가고요. 그래서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이번에는 메소드 call2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fi.method 이렇게 작성을 해 주면 되는데요. 자, 이거하고 차이점은 이거는 실행 블록 안에 실행문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 실행 블록 안에 자, 실행문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사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행문이 하나일 경우에는 여러분이 요 실행 블록, 즉 중괄호 블록은 생략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코드는 자, 이렇게 약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my functional interface라고 하는 바로 이 인터페이스는 함수적 인터페이스인데요. 자, 메소드를 하나만 정의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 매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의 실행 내용을 작성을 하는데 실행문이 두 개 이상이면 반드시 중괄호를 붙여야 되는데 실행문이 하나일 경우에는 자, 중괄호를 붙이지 않고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요거는 3번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람다식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익명 객체를 만들어서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new my functional interface 자, 그리고 나서 자, 메소드를 재정의를 하고요. 자, 여기다가 자, 이와 같은 코드를 자, 잡아 넣은 거죠. 자, 결국은 요 위에 세 개의 람다식은 결국은 이와 같은 익명 객체와 동일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익명 객체와 동일하다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아, 요거는 이제 호출을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호출을 해주면, 자, 이렇게 나오죠.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있는 람다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보죠. 자, 함수적 인터페이스가 지금 이렇게 자, 선언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자, 메소드가 자, int x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return type은 void니까 자, return 값은 없죠.
자, 그렇다면 이 인터페이스를 람다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int x라고 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 x라고 하는 변수를 괄호 안에 작성을 해 주시고 자, 대시 꺽쇠한 다음에 자, 이 메소드의 실행부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변수가 하나만 있을 때는 약식 표현으로 이 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매개 변수 x만 남겨놓고 자,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람다식을 my functional interface에 대입을 하고 자,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서 이렇게 매개값을 주게 되면 5라는 값이 결국 x로 전달이 되고요. 그래서 이 x의 값은 자, 여기에서 이용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리턴 값이 있는 람다식을 보도록 하죠. 자, 함수적 인터페이스를 자, 이와 같이 선언을 하고요. 자, 메소드를 이와 같이 정의를 했는데요. 자, 이 메소드의 리턴 타입이 int입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가 이렇게 두 개가 선언이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람다식을 이용을 해서 자, 익명 구형 객체를 만들면 자, 매개 변수가 일단 두 개니까 이렇게 자, 갈로에 x와 y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매개 변수명이 x와 y니까 여기도 x와 y를 꼭 써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여기는 뭐 a, b 이렇게 사용해도 좋습니다. 매개 변수가 두 개니까 갈로는 생략할 수 없겠죠? 자, 대시 꺽쇠 하고요. 자, 중괄호 해서 바로 이 메소드의 실행부를 자, 작성하면 되는데요. 자, 이 메소드는 반드시 int 타입의 리턴 값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중괄호 안에는 자, 리턴 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값이 이 메소드의 리턴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람다식을 작성을 해서 자, 함수적 인터페이스에 대입을 하고 자,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2하고 5를 주게 되면 2는 x에 5는 y에 대입이 되어서 이제 여기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리턴 값은 결국 여기에 대입이 되겠네요. 자, 이 밑에 코드를 자, 보면서 자, 약식 표현을 우리가 익혀보도록 하죠. 자, 괄호 열고 x, y 두 변수를 받아서 자, 이와 같이 실행을 하는데 자, return x plus y 즉, 두 개를 더해서 결국 return 값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실행 블록에 return 문이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이 중괄호를 생략하고 자, 리턴까지도 생략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작성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은 x, y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실행 블록에 return sum x, y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도 역시 실행 블록에 return 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중괄호 기호는 생략 가능하고요. 자, 리턴도 생략이 되면 결국 이런 형태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x와 y의 값을 받아서 sum 메소드를 호출할 때 x와 y를 사용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sum의 리턴 값을 메소드의 리턴 값으로, 즉 sum의 리턴 값을 메소드의 리턴 값으로 해서 자, 사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표현과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아, 이두 연산한 이 값이 리턴되는구나. 아, 이 sum의 리턴 값이 리턴 값으로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매개 변수가 있는 람다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example2에 argument라고 자, 패키지를 만들고요. 자, 함수적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전 예제에서 복사해서 가지고 올게요. 이두 개를 다 복사해서 가지고 올까요? 자, 함수적 인터페이스에 자, 여기 메소드에다가 int x와 같이 자, 매개 변수 하나를 선언을 해 주었습니다. 자, 실행 클래스에서 인터페이스 변수만 남겨놓고요. 나머지는 다 지울게요. 자, 그리고 이제 람다식을 작성해 볼 건데요. 자, fi equal 자, 일단 여러분 여기 이 메소드에 매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 갈로 x 자,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는 int result는 x 곱하기 5 이렇게 주고요. system.out.println 해서 result를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메소드가 자, return 타입이 void이기 때문에 자, 리턴문은 필요가 없죠.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호출을 한번 해보죠. fi.method 이렇게 하고 자, 2를 x값으로 주어보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여기 있는 2가 자, x값으로 대입이 되고요. 그럼 x가 결국 여기서 사용되는데 2 곱하기 5는 10이죠. 결국 10이 이제 출력될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10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약식 표현으로 작성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까지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자, 요렇게, 자, 대치를 하고요. 그럼 요게 필요 없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자, 한 줄로 작성이 될 텐데요. 자, 이와 같이 중괄호 블록에 자, 실행문이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자, 이 중괄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가 하나일 경우에는 매개 변수의 괄호도 생략 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약식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장을 할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똑같이 10을 출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턴 값이 있는 람다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죠. 패키지를 새로 하나 만들까요? 자, 이거잼 3에 자, return이라고 패키지명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적 인터페이스와 자, 실행 클래스를 복사해서 자, 수정을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자, 이두 매개 변수를 연산을 해서 그 연산의 결과를 자, 리턴하도록 이렇게 메소드를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실행 클래스에서 자, 여기 내용은 지우고요. 자, 인터페이스 변수만 남겨둡니다. 자, 그래서 fi는 자, 여기에 매개 변수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x, y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실행 블록에는 int result는 x plus y 이렇게 주고 자, 지금 이 메소드의 return 타입이 int니까요. return 문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return result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system.out.println 해서 자, fi.method를 호출하는데 자, 2와 5를 주어서 자, 이 메소드의 리턴 값을 이제 출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는 결국은 x에 대입될 거고 5는 y에 대입돼서 자, 2 더하기 5가 되어서 이제 7이 나오겠죠? 그래서 7을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메소드는 7을 리턴하기 때문에 결국 7이 출력이 되어져 나오는 거죠. 실행을 해보면 자, 7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 있는 이 x 플러스 y를 자, 여기에다가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작성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결과는 마찬가지겠죠. 7이 나오는데, 자, 중괄호 블록에, 자, 리턴 문만 있을 경우에는, 자, 중괄호 블록도 생략이 가능하고요. 자, 리턴도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자,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똑같이 7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함수를 하나 여기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해서, 자, x와y 값을 받아서, 자, 리턴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return, 자, x 플러스 y. 이렇게 주고, 자, 이 값을, 자, 어디서 이용을 할 거냐면요. 바로 람다식에서 이용을 해볼 건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대신에, 자,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리턴 값을 받아서, 자, 리턴을 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sum, x, y. 이렇게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return 자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나? 자 중괄호 블록에 return이 자 하나만 있기 때문에 자 중괄호 블록과 return을 생략을 하고 자 이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결국 이 메소드의 return 값은 바로 sum의 return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7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